네, 오늘은 컴팩트 네트워크의 저자 심재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메타버스 시티라는 책을 가지고 여기 성장일기에 출연을 하고 1년 2개월 만에 다시 두 배로 성장한 성장일기에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 8월 10일 날 컴팩트 네트워크 위기의 도시를 살리다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된 저 심재국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32년 차 그 대기업의 현직 임원이고요. 네. 이제는 조금 이름을 좀 알리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책이 이제 메타버스 시티였죠? 예. 그때도 굉장히 좀 내용들이 참신하고 좋았는데 예. 이 컴팩트 네트워크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출간 이틀 만에 네이버 정치사회 분야 10위 안에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8위까지 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제 저는 서산하고 안성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은 서산하고 안성이 꼭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럼 이거를 아직은 미지의 세계인가 봅니다. 네, 네. 그런 관점도 있고 이제 많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 그런 건데 그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서산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고 안성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서산은요. 그 굴을 따랴 뭐 이 소라를 따랴 뭐 서산 갯마을 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지 중에 오지였거든요.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 서산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발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산공단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중화학공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었잖아요. 육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육성을 했냐면 울산에 국가산업단지를 생기고 여수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이 기업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세월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그 공장을 바로 지어보자. 싼 땅에. 그래서 가장 싼 땅,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고 한 게 서산 대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림만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물이 쫙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면 전체 갯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산 지역에 200만 평에다가 삼성하고 현대가 200만 평에 거기를 그냥 방파제를 만들고 그걸 갯벌을 메워서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된 뭐 그러면서 이제 발전의 과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주민들 간의 뭐 생존 투쟁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그게 있었는데 서산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발전하게 된 도시고요. 또 안성을 또 먼저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안성은 수도권에 있는 20만의 도시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전주하고 대구하고 안성하고가 3대 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뭐 바우더기 축제, 안성맞춤, 뭐 도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화가 많고 뭐 낚시하는 고삼저수지, 그다음에 금광저수지라고 뭐 굉장히 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수지도 많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가진 도시인데 서산에 비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중소업체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약간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자족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파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서산과 안성은 이제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조금 뜻밖의 의외로 좀 받아들여졌던 게 이 인구 감소가 청년의 좌절과 연관성이 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인구가 지금 2020년에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인구가 순감소가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2020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가속화 돼서 출산율 저하가 굉장히 문제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 여성 한 분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0.78 이거는 뭐 OECD에서 최하로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이제 사정이 그런데 네. 청년들이 그 좌절이 저는 그런 이 합계 출산율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한 이유가 도시로 직장을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50.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쫙 몰렸어요. 5,200만 중에 2,600만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데 대부분이 취업과 네. 학교 그쵸. 때문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그 이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한 번 뭐 삐까닥 실수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뭐 이 생에는 틀렸어 뭐 네, 이런 네. 식의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잃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데 자리를 좀 잡으면 낫지 하면서 점점 출산율이 늦어지고 아무리 뭐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출산율을 작가님도 좀 벗어나기 힘드실 것 같잖아요. 네, 네. 그 이런 좌절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뭔가요? 저는 지방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 도시는요. 도시는 그 제조업이나 어떤 뭐 제품이나 기업들처럼 생명 주기를 갖기는 해요. 네. 그래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하긴 하는데 도시는 절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처럼 네.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성경에서 뭐 소돔과 고모라 네. 해가지고 어떤 뭐 이 저 분화구가 분출하지 네, 않는 한은 재앙이 있지 않는 한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쇠퇴는 하되 소멸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다시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혁신은요. 네. 혁신은 그 뭐 도시의 개방성과 인구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대학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젊은 인구죠. 네. 대학에서 혁신의 장소가 되고 네. 그게 그 도시의 저 정체성을 가진 산업과 연계됐을 때 그야말로 그리고 생태계가 됐을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방의 대학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 네. 그 부분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댐을 역할을 해서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안 가도 되고 또 수도권에서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지방에 네. 내려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보다는 약간 기업이 더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이 네. 뭐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네. 청춘들이 다 글로 모이고 네, 맞죠. 또 직중접이라고 해서 네,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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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네. 이제 공장 관리자로서 네, 일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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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사람 구하는 게 어렵죠. 이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네. 저희도 63만 평 산업단지를 제가 조성을 하고 네. 거기다 공장을 다섯 개를 지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조 정도를 투자하니까 지금은 인원들이 뭐 2-3천 명이 근무를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배후지가 막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옛날에는 산업 위주로 흘러갔는데 네. 지금은 인재 위주로 흘러가가지고 네. 이제 지식산업 경제로 가면서 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네. 절대 기업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요 책에도 있는데 네. 구미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 용인하고 구미하고 구미가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네, 엄청나게 예, 큰 저 도시로 변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선산이 지금은 그 밑에 군으로 들어가 있는데 선산이 더 크고 구미가 더 작았어요. 오,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아주 산업 도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간다는 이유로
이후로 그 땅도 다 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네. 용인의 하이닉스가 그쵸, 예. 들어가서 구미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막 그렇게 난리 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가고 여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과거에는 공장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예. 사람들이 우르르 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예. 오히려 예. 우수한 인재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렇죠. 하고 인재 유치한 쪽 바뀌는 예,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네. 그 흐름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데도 흐름이고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다 네. 지었다가 다시 네. 리쇼링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인재 때문에, 인재 때문에 그리고 자동화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지역에 잘 네. 만들어냈다고 예, 예, 말씀하신 예, 예, 거군요. 기업보다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약간 일종의 뭐 카이스트 같은 서울대 예, 같은 걸 예, 지방에 예, 뭐 각 도마다 예, 둔다든지 예, 예. 이렇게 우선 이제 거기 있어야지만 예. 그 인재를 유치하려고 기업이 거기에 붙고 거기에 일자리가 되고 자족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산과 안성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네. 서산, 뭐 이렇게 제가 서산을 이렇게 칭찬하는 네. 부분은 아니고 네. 서산은 한서대학교라는 데가 있고 네. 안성은 뭐 예를 들어 중앙대 있고 저 한경대 네.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한서대는 그 옆에 공항이 있어요. 네. 공항이 있어서 한서대는 공항 특성화 맞아요. 한 네. 학교고 네. 거기에서 또 지역에 퇴직한 그 이 공무원들이 모여서 드론을 배워요. 한서대에서 네. 네. 그렇게 특성화를 자꾸 시켜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들고 이제는 서산은 공항도 만든대 민간공항도 네. 그러면 거기 학교 학생들이 네. 또 이렇게 하는데 안성은 중앙대 말씀하셨는데 중앙대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요. 막 통학을 해요. 통학을 버스터가. 해요. 네. 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그냥 다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수도권에 그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을 그쵸. 주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성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자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네. 기업이 또 원하는 커리큘럼을 학교에다가 적용을 하고 지금 한서대가 그렇거든요. 네네.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임원들이 네. 여기 와서 또 강의도 하고 여기 인턴십으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한서대는 이제 내가 항공기나 뭐 드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그쪽 거지. 가는 건데 네. 이 중앙대 안성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뭔가 성적이 떨어져서 굴러간 거야 뭐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안성 씨가 제가 시장님하고도 친하긴 네, 하지만 네, 네. 조금 더 대학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네. 자꾸 지금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도 뭐 MOU도 체결하고 대학도 네. 대학에서 뭐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의 안성, 지금의 안성이 네. 아니고 네. 지금의 안성 김보라 시장님은 잘 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그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네. 서산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크게 이제 지역을 봤을 때는 서산과 안성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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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서산을 먼저 하셨어요? 서산이 제가 먼저 근무를 했고 아, 뭐 근무 순서 네. 근무 순서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안성은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도시가 소멸을 위기를 느끼는 지방도시가 안성의 분석 내용을 보고 좀 따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서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에서 현재 산업도시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들, 성공 요인이 바로 상생의 네트워크라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 서산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럼 서산의 상생 네트워크는 네. 뭘까요? 서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유화학을 육성을 하면서 네. 석유화학을 육성을 하면서 이 그 세 군데의 그 이 국가산업단지, 두 군데 국가산업단지와 서산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서산은 국가산업단지하고 틀리게 네. 자기들이 그냥 그쵸. 임의로 만든 거다 네. 보니까 네. 속전속결,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냥 공장 확 지어버리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거기에
거주하던 그 200만 평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시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이런 거를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런 그런 그 상생의 DNA들이 그 생겼고 지금은 그쪽 그 대상공단에서요. 지금 서산 상길포항이 우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치어를 매년 뭐 수만 마리를 방류를 합니다. 그럼 요만한 치어가 방류돼서 그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럭이 나오고 그래서 축제도 하고 축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상생이 잘 돼 있다는 그래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기업과 지역 민과 또 시 지자체가 상생으로 뭉쳤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쓴 거죠. 아, 그럼 요즘에 사실 이제 그 지역 간 갈등도 심하고 지역 내 갈등도 심하고 이해관계 간의 갈등 엄청 심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산시가 상생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님의 영향인가요? 시장님의 영향보다 옛날에 그 싸우다 보니까 그 경험이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망하겠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상생 네트워크에 덕을 본 사람인데 제가 2005년도에 내려갔잖아요. 공무원이고 마을 주민이고 그 업체고 제일 많이 들은 게 상생이에요. 그래서 너도 양보해라. 우리도 양보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서산시는 이제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이 산업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서산시를 지켜보는 타 도시들도 많을 텐데 이들은 어떤 걸 좀 배우면 좋을까요? 서산시의 모습은 맞춤형 공업용수라는 거를 서산에서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을 유치를 하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 같은 그게 거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연료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폐수 요 가지가 있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산 경우는 그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공업용수를 다 준비해서 이제 넣어준 경우고 서산의 경우는 뭐냐면 그 대호지라는 데서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정수를 한 내용이에요. 자체 기업들이요? 네, 기업들이. 왜냐하면 뭐 물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근데 이 대호지라는 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간척 사업하려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이쪽은 바다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은 이제 논이 좀 생기고 뭐 간척지가 생기면서 여기 호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 물은 민물 반, 바닷물 반입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공업용수로 썼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농민들도 그 물을 썼어요. 같이 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갈수기 때가 되면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공업용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와서 데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K워터라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이렇게 막 하더니 우리 그 대산 5사라고 하거든요. 대기업 5개의 큰 대기업한테 와서 협의체에 와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정수장을 만들자. 정수장을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한번 쓰자. 그 대신 여기 대오지는 물이 없으니까 저기 아산만 가면 굉장히 물이 많거든요. 거긴 크게 했으니까. 거기서 끌어들여서 여기서 정수를 하자 해서 이 정수장을 만들었어요. 그걸 불과 2년 만에 바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업들은 3분의 1 값으로 물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투자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은 아주 안전하게 이 이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 남는 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2만 톤이라는 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남는 물은 또 새로운 공장을 유치를 하는데 썼고 K워터는 수자원공사는 처음으로 이런 아이템을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여수하고 울산에도 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좀 이렇게 기업에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 산업도시로 만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좀 예고. 두 번째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고 제가 이제 이득을 본 건데, 아까 말한 폐수처리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처음에 산업단지를 63만 평을 조성을 할 때는 업종이 이제 있고 거기에 맞는 폐수량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12,000톤 엄청난 규모의 폐수처리장인데 그 12,000톤짜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종도 좀 바뀌고 또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폐수 그렇죠. 발생량도 네. 줄고 네. 뭐 그 다음에 그 폐수에 대한 어떤 또 이 처리 그 능률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63만 평을 다 채워도 3,000톤 네. 혹은 4,000톤 뭐 네. 3분의 1, 4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바로 바닷가에 접한 폐수처리장 12,000톤짜리인데 네. 3,000톤밖에 못 쓰면 그게 다 녹슬어버리거든요. 그쵸. 가동을 안 네. 하면 네. 350억의 국고를 들인 돈이 네.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돼서 네. 저도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서산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서산시의 행정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길포 항이 그 다른 데로 이렇게 멀리 폐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 바로 옆이니까 폐수를 인입을 했어요. 한 500톤 정도를 인입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거고 네. 서산시 관내의 인근에 25km 안에 산업단지 4개를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마다 다 저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거는 뭐 한 300억, 작은 거는 1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취소를 합시다. 협의를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일로 모읍시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모은 거를 또 한 3년 안에 또 끝내더라고요. 네, 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대단한 게 그 네.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 30만 평이다. 그러면 여기서 원가를 100억을 뺀다 그러면 네. 원가가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쵸. 평당 네. 평당 원가가 그쵸.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또 싸게 유치를 하고 이야. 이런 노력들을 서산시에서 해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네. 이 책을 제가 뭐 사실은 뭐 밤잠 안 자고 주경야독하면서 네.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을 반납하면서 썼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한테 읽히느냐? 저는 타겟이 분명해요. 위기를 느끼고 소멸의 위험을 느끼는 그 많은 우리나라의 228개의 지자체 중에 그 네. 지금 103개 뭐 어떤 데는 78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분들 행정가들이 좀 보시고 서산도 배우고 안성의 사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좀 깨닫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좀 많이 봐주세요. 그 서산 테크노밸리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를 예. 이제 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 뽑아주셨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이 서산 테크노밸리는 어떤 곳인가요? 서산 테크노밸리는 네. 그 대산 지역하고 대산 지역하고 서산 그 중앙하고 중간에 위치돼 있는데 네. 완전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성현면이라는 데인데 2,600명 인구가 그 면 단위의 인구가 2,600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산 테크노밸리를 딱 조성을 하고 잘 만들면서 16,000, 17,000까지 아마 지금 17,000까지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요. 네. 평균 연령이 35세. 오, 되게 젊다. 그리고 뭐 오늘도 뭐 이 한 달에 한 달인가 뭐 25명의 애가 네. 신생아가 탄생한다는 네. 그런 지역으로 변했어요. 완전 네. 성공한 사례가 됐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산 지역의 어떤 뭐 이 갈등이나 이런 거를 다 이 서산의 공무원들이 보면서 느끼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자. 진짜 직주 근접으로 정말로 모든 거를 다 반영해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화하고 산업은행에다가 연계를 시켜서 네. 회사를 아예 만들었어요. 서산시 산업은행 그 다음에 한화. 네. 그래서 한화에서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돼요. 이 지자체에서는. 네. 지금 서산시는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LG, 현대. 삼성, 현대 뭐 다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얻어서 디자인은 니네가 해라. 우리는 행정력을 도와주겠다. 돈은 산업은행에서 내라. 이렇게 돼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직주 근접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가들이 있고 바로 옆에 공단이 있고 R&D 왜냐하면 이 R&D가 있어야 혁신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저기를 했고,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말고도 충청남도에서 이 정도로 잘 만든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런 혁신 클러스터가 생겨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